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나사를 박는 작업을 하실 때 끝에 쪽에 드라이버 비트라고 하죠. 이 드라이버 비트의 자성이 없을 때 이제 나사를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붙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자꾸 나사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좀 불편한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 드라이버 비트에다가 자성을 갖게 해주는 공구를 자화기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화기는 여러분들이 철물점이나 공구 매장 같은 데 가시면은 가장 흔하게 구하실 수 있는 자화기입니다. 지금은 이 비트에 자성이 없는 상태라서 나사를 이렇게 붙여보려고 해도 안 붙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화기를 이렇게 끼우시고 이렇게 나사를 붙여보면 이렇게 딸려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자화기는 단순하게 이 드라이버 비트에다가 자성을 더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다른 좀 특이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이젠 자화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일반적인 자화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화기를 기존 걸 빼시고 자화기를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나사가 붙어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자화기하고 다른 특이한 기능 두 가지가 더 있어갖고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기능은 자화기를 앞쪽으로 이렇게 빼신 다음에 나사를 앞쪽에다가 이제 십자 쪽에다가 딱 꽂아주시면은 단순히 십자 탭에서 잡아주는 것 외에도 이제 자석이 한 번 더 잡아줘서 이제 나사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나사 홀더 기능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젠 자화기 말고도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자화기들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기능은 다른 자화기에선 제가 본 적이 없는 기능이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화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예, 이렇게 나사를 건져 올리죠.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은 이젠 자화기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이거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붙었던 나사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탈자기 기능이라는 건데요. 드라이버 비트에 생긴 자성을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방법은 기존에 꽂혀있던 자화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를 더 사용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아 그러면은 탈자기 기능은 자화기를 두 개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평소에 자화기를 이렇게 꼭 꽂아놓고 사용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꽂아두고 사용을 하면은 이 드라이버 비트의 자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쓰기 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나사를 하나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자성이 그렇게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화기를 뺐다 꼈다를 여러 번을 해주세요. 이렇게 몇 번 해주시면은 자체적으로 여기에 자성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예, 물론 자화기를 껴놓고 쓰는 상태보다는 자석이 약하지만 나사 하나 정도 잡아주는 데는 충분한 자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별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자성을 없애주는 탈자기 기능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이버로 여러 번 이렇게 나사를 조이고 풀고 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나사 머리가 조금씩 갈리면서 이 끝에 철가루가 붙게 돼요. 이제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이제 철가루가 많이 붙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철가루를 털어주는 역할을 이제 이 탈자기가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철가루를 바로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네, 이렇게 철가루가 붙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젠 자화기의 이 앞쪽면 말고요, 자석이 노출되어 있는 앞쪽면 말고 이 뒤쪽면을 이제 비트에다가 갖다 대주시면은 네, 이렇게 철가루가 대부분 떨어지게 되고요. 이 끝에 조금 남아있는 거는 갖다 대고서 이렇게 톡톡톡 쳐주시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쇳가루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탈자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의 물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정확히는 착자기하고 탈자기가 한 몸에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착자기는 자성을 띄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탈자기는 자성을 없애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이 비트를 다시 제가 자성을 없애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를 붙여보면은 안 붙게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밑에 아래쪽에 플러스 표시된 부분이 착자기예요. 여기 착자기에다가 드라이버 비트를 한번 이렇게 넣었다 빼면은 네, 이렇게 자성이 다시 생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돼 있는데 이렇게 좀 쪼글쪼글하게 생긴 데 있죠? 여기가 이제 탈자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네,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은 이렇게 자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평소에 꼭 자화기를 붙이지 않고 사용을 해도
요게 있으면은 한번 통과시켜주면은 자성이 생기고 또 한번 통과시켜주면은 자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좀 사이즈가 크고 좀 뭉툭하다 보니까 사실 휴대하고 다니기엔 좀 불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사용하실 필요 없이 요 이젠 자화기 하나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꽂아놓고 다니시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비벼서 자성을 만드는 상태에서 쓰시다가 필요할 때 좀 철가루 묻었을 때 이렇게 탁탁 쳐서 철가루를 제거하시는 방식으로 쓰시면은 훨씬 더 슬림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탈자기 기능까지 갖고 있는 이젠에서 나온 자화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